사드캅스, 사드캅스 아바이디. 묵고집이인 아시아 지금은 태국 이산 우돈탄입니다. 예, 시선이 맞습니까? 네. 네. 오늘은 5월 30일, 5월 30, 2020년 5월 30일입니다. 여기 태국 시간으로는 지금 12시 35분, 12시 35분입니다. 12시 35분. 12시 35분 점심 이제 점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점심은 이제 오늘 또 태국 가정식으로 우리 다양한 채소, 요거는 이제 그냥 배추죠. 배추고 요거는 이제 죽순, 죽순. 그다음에 요거는 오이. 그다음에 요거는 마늘. 태국어로는 요 마늘은 까티얌. 그다음에 이거 오이는 땡꾸아. 그다음에 요 죽순은 넝마이입니다. 넝마이. 넝마이 멤버. 넝마이. 넝마이. 이거는 빠까. 아, 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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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파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쏨팍. 쏨팍. 그, 한국으로 따지면 물김치입니다. 쏨팍인데, 여기 그냥 한국에 보면 물김치 맛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와사비. 와사비를 첨가해가지고, 우리나라 물김치인데 와사비의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요거는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몇 번 소개해 드렸죠. 요. 근데 태국에서는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솜땀입니다. 솜땀. 파파야 샐러드. 근데 파파야 샐러드도 종류가 많습니다. 무엇을 엮는 거에 따라서 그냥 통상적으로 솜땀 파파야 샐러드지만 안에 뭐 해산물을 열 수도 있고 뭐 오뎅을 열 수도 있고 룩신 같은 거 열 수도 있고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 버섯. 버섯을 넣었습니다. 오돌오돌한 버섯. 아니 아니 햇버 햇. 햇다 해놓는 거. 오돌오돌 오돌오돌한 이제 햇이라고 버섯을 넣었습니다. 요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태국식 태국식 오믈렛입니다. 카이찌아오라고 카이는 카이는 계란이고요. 찌아오는 이제 그 오믈렛을 뜻합니다. 태국식 오믈렛. 우리나라에 보면 그냥 계란 그 계란 뭐 튀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란 그냥 계란 후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란 후라이인데 노란자를 갖다 다 깨고 같이 만든 겁니다. 그거하고 그 어저께 제가 소개드렸던 그 훈치향, 훈치향 단맛 나는 그 소세지. 오늘도 진수성찬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제 2020년 5월 30일 또 점심 함께 하겠습니다. 점심. 예. 오케이 오케이 아닙니다. 요 이제 이 저는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입니다. 바라 바라 미메카. 오늘 밥은 원래 동남아 밥이 좀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리는 쌀에 카오니아오 찹쌀밥을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알랑미 80%, 찹쌀밥 20% 이렇게 섞어서 한번 밥을 지어봤거든요. 조금 더 낫는 것 같네요. 보통 그냥 알랑미만 하면 이 쌀이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쌀이 막 날아가는데 그래도 조금 덜 날아가는 것 같네요. 예. 가뽕. 조금 알랑미를 섞으니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채소 찍어 먹는데 뭐 쌈장으로 먹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태국 음식 먹으면서 태국 쌈장 빠라라고 설명드렸죠. 그 젓갈 태국식 젓갈 그거 이제 가져오래서 찍어 먹으려고요. 태국식 젓갈 이런 거를 또 태국 사람들은 또 잘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일반 우리 또 우리 짝지 우라망시 같은 이런 또 젊은 애들은 그렇게 잘 먹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냥 채소만 먹기는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찍어 먹어야죠. 이렇게. 알아? 응, 알아요. 그냥 젓갈 요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좀 퍽퍽한 젓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도 보면 갈치젓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생선 젓갈 맛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째 보면 좀 닝닝할 수 있는 죽순. 죽순을 갖다가 이거는 삶은 겁니다. 삶은 거. 부드럽습니다. 그냥 죽순만 먹으면 좀 닝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젓갈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네.
카오 사이 카오 냐오 20% 멤버. 네. 아니, 카우 ธรรมดา นะ ข้าวที่ไปซื้อมาจากแมคโครอ่ะอ๋อไม่ใช่ข้าวของพี่สะใภ้นะ มูกิมจิโกะ한국의 물김치와 똑같는데 안에 와사비를 넣어서 톡쏘를 맛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태국 간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원래 이제 그 커피숍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못 갔습니다. 여기 또 우동다리 같은 경우는 좀 아담하고 이쁘고 좀 태국이 한국보다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특히 여기 우동다리 같은 경우는 도시 좀 변두리 도시 방콕에서 한 600m 정도 동북부로 떨어져 있는 도시다 보니까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보통 카페, 커피숍 같은 경우도 좀 자연 친화적으로 뭐 호우벌판에 이렇게 조금 한국으로 따지면 뭐 저기 시골 외딴 지역에 좀 분위기 있게 지어놓은 그런 커피숍 같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들렀다 올라했는데 못 갔습니다. 가서 여기 생활은 또 나름대로 여유롭고 그래 바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특히 토요일이고 그래서 아침에 뭐 잠시 커피숍 가가지고 또 힐링도 하고 오려고 했는데 뭐 조금 티각티각 했습니다. 내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올라오면 또 이제 짝씨는 여자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같이 가가지고 밥도 좀 먹고 브런치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또 그런 커피숍 같은 데는 보통 케이크 하나 뭐 한 100바트, 150바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4천원, 6천원 돈 하죠. 그래서 내가 뭐 또 그거 어제 먹고 얼마 안 하는데 그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이러면 뭐 한 한국 돈으로 2만원 돈 정도 나오죠. 한 500바트, 600바트 나오죠. 근데 또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또 커피숍에서 뭐 그냥 빵 쪼거리 어째 보면 빵 쪼거리는 아닌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먹고 막 2만원, 3만원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좀 짜증을 부리더만요. 또 입도 좀 튀어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거 알로이. 아사이양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다 잘못된 거죠. 요거는 해시입니다. 해시는 버섯. 버섯인데 오돌오돌한 버섯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거는 얘기하면서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뭐 일도 없는데 지금 3-4달 동안 지금 일 없이 지금 이제 계속 돈 만들어가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돈 막 쓰다가 이제 돈 없으면 나 한국 가야 된다고 빠빠이 해야 된다고 그래 얘기했더만 또 기분 안 좋죠. 그리고 그런 것도 보면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그런 식으로 짜증 부리듯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잘못된 거죠. 가장 첫 번째 잘못된 거는 제가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여주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가장 1번은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게 가장 잘못된 거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조금 뭐 알아듣기 좀 타이르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아직까지 제가 수양이 덜 됐습니다. 계속 근데 그렇게 마인드를 계속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인간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첫째도 내 잘못, 두 번째도 내 잘못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가 가장 좋은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나이에 현실적으로 이제 어리고요. 능력이 좋아지고 돈 많아지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이제 거의 그거는 이제 꿈이고 두 번째를 이제 수양을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게 또 잘 안 돼요. 뭐 그런 뭐 좀 티각티각한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잔소리처럼 그렇게 막 나오니까 서로 기분 안 좋은 거죠. 조금만 이제 둘러서 얘기하고 조금만 타이르듯이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또 고쳐가야죠. 예. 예. 그리고 좀 삐져 있는 것도 특유의 또 내가 또 그런 거 잘 풉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풀거든요. 여자들이 말로 듬시 삐져 있으면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야 자꾸 그 조금만 또 풀어주니까 또 우리 짝지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 밥이라가지고 비록 분위기 있는 커피숍에서 먹는 밥은 아니지만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 먹고 이래도 이것도 이 정도 우리 가게가 그 아까 중에 좀 분위기 좋은 가게 가서 이 정도 먹으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안 나도 500바 나옵니다. 500바시면 2만원 300 500바에서 한 600바 700바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한 3만원 또 나오거든요. 여기도 그런 분위기 있고 이런 데는 막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냥 뭐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한 잔 못 부고 이러면 그거 뭐 비싸진 않죠. 뭐 비싸봐야 뭐 80바 정도니까 84, 30이 한 3천원 정도.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음식도 시키고 케이크도 먹고 이래 되면 뭐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네. 알로이, 알로이 뭐. 먹마. 빨라 맥긴 뭐 운하시. 니는 젓갈 안 먹냐고. 다양한 채소 먹어볼게요. 뭐 그만 이제 뭐 얘기하고 밥 먹는 거에 충실하겠습니다. 아침에 또 좀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네. 근데 뭐 잠깐입니다. 뭐 그런 기분 가지고 뭐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야 이게 그 햇인데 햇이 이제 버섯을 햇이라 그러죠. 맛있어요. 네. 여기 쏨땀 파파이 샐러드 태우시면 무조건 이거는 드셔보셔야 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김치라고 보시면 돼요. 김치 가족이니까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19 이후로는 모르는 사람끼리는 같은 국이나 반찬도 같이 먹기 이제 못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맛있습니다. 긴 뭘로 입어? 마이 캐끼는 먹어봐야 될라이. 요거는 갈치요. 이거는 계란 후라이 계란 그건데 안에 보면 돼지고기 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갈치요 무삭도 이거 아주 유명한 음식이라서 태국 좀 다니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짜이홈. 짜이. 맛과 태국이. 나는 그래도 여기 우동타이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아니고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게세나 이렇게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콘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방콕에 사시는 분들 콘도가 만원스킨 거의 팔래요. 보통 방콕에 사시는 분들 보면 역세권 이런 데 보면 콘도 가격이 15,000바씩 막 이라거든요. 15,000바시면 달러로 따지면 500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60만원입니다. 60만원. 그럼 뭐 방콕에 사시는 분들은 콘도 그냥 가격, 콘도가 그래 넓지도 않아요. 그냥 방 하나 있고 그냥 밥 해 먹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사는 거 한 9평 되나? 그런 콘도가 그렇게 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뭐 비록 방콕 중심 가고 그 다음에 BTS라고 이제 그 한국의 지하철 같은 그런 역세권에 있는 그런 콘도겠죠. 뭐 15,000바시니까 한국 돈 한 60만원 하죠. 근데 저 우돈타니 같은 경우는 그 돈이면 제가 지금 사는 콘도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가게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면 저 새끼는 능력도 안 되는 놈이 뭐 한다고 일도 없는 가게 하나 빌리 있고 하나는 콘도 있고 이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나름대로 물가가 그렇게 또 비싸지 않고 좀 현실 물가, 현지 물가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 그냥 방콕에서 콘도 하나 얻어 있는 가격으로 하니까 그래도 뭐 견딜만 합니다. 살만합니다.
또 콘도 빼고 여기 가게에서 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 가게가 그렇게 또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됩니다. 그래도 또 뭐 콘도 고고 뭐 콘도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돈 그거 못 낼 아이까지 그런 형편은 아니고요. 엄마 알라. 오. 맛있습니다. 태국 오시면 꼭 드셔보십시오. 아. 손밥 맛있나? 맛있나? 저는 또 편집 없는 영상이니까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근데 다 먹는 것보다는 그냥 요 중간에 이제 좀 끊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태국 음식은 쏨팍이라는 태국식 그 한국의 물김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쏨팍 와사비입니다. 와사비. 예.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보여드렸던 이제 자주 나왔죠. 쏨땀. 태국 음식에 쏨땀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태국 가정식에 쏨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김치하고 똑같습니다. 쏨땀, 파파야 샐러드. 그다음에 갈치하고 무삭. 그다음에 어제 또 소개드렸던 그 쿤치양이라는 그 단맛 나는 소세지하고 각종 채소. 그다음에 또 이게 빠질 수 없죠. 빨라. 젓갈에다가 요 이제 죽순. 조금 이제 젓갈에다 죽순이 먹는 영상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꼭 우리 태국 보시면 요 젓갈에다 죽순 꼭 드셔 보십시오. 건강식입니다. 예. 씹는 소리가 좀 잘 들리는가요? 예. 맛있네요.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저녁 나중에 한국으로는 지금 이제 한 3시쯤 되겠네요. 여기 시간이 12시 52분이니까요. 예, 한국에서 이제 오늘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말이니까 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렇게 가족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묵고집이 이나시아 태국 이산 동북부 이산 우돈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분캅 컵자이드 바이바이.